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염려가 우리의 삶을 찾아옵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또 진로에 대한 염려, 또 재정에 대한 염려, 많은 걱정거리들이 우리 인생을 찾아옵니다. 이 염려가 헬라어로 마음이 나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면 마음이 나뉘죠. 그래서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온전히 이렇게 집중할 때 마음에서부터 생명력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면 무엇보다 현재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집중력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래를 도전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말씀이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우나탕에 가면 귀중품은 데스크에 맡겨주세요. 맡기시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다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걱정을 벗어나고 염려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단지 입술로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의 중심에 내 인생에 참된 만족이고 참된 안전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걱정하는 그 어떤 것이 우상이 되어 있다면 그걸 과감하게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